선생님도 답이 되게 잘 오거든. 근데 창업할 때 물을 좀 뜨겁게 하고 그다음 마사지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부위에 따라 다른데 어깨냐 목이냐에 따라 다르거든. 어깨에 담이 걸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뒤에 깍지를 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들어올려 달라고 얘기해요. 이걸. 아니 그게 파벌리면 안 되고 애 풀어줘.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들어올리는 걸 천천히 다섯 번을 한 세트로 하고 다섯 세트 정도 하면 여기에 자극이 오는 걸 느끼면서 파가 통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시끄럽다. 12번 단 몇 번이냐? 얘들아, 12번 단 몇 번이야? 2번. 2번이 단추. 이거 12번 글의 구조 뭡니까? 12번 글의 구조가 뭐야? 글의 구조가 뭐냐고. 어, 통념, 역적, 진실의 구조입니다. 알았지? 그거를 눈치챘으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거야. 자, 12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고개 들어봐. 여기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미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야 돼. 일부 심리학자들은 말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일부 심리학자들.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심리학자들이 됐냐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믿는데? Insight. 이게 글감이죠. 아, 이거 하기 전에 선택지 해석부터 가보자. 선택지 1번 보세요. Disadvantage of experience in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의 단점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요. Significance of analytical thinking in gaining insight.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답은 2번이죠. 그죠? 3번요. Contribution of insight in forming a new perspective. Contribution, 기여. 통찰력의 기여. 뭐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통찰력의 기여. 1번, 2번, 3번에 다 insight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지금 인사이트가 눈에 먼저 들어왔었어요. 이 글의 글감이야. 4번, necessity of separating insight. Separate A from B. 구분이 눈에 들어와야지. A와 B를 구분한다. 통찰력과 분석적 사고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4번은 완전 오답이죠. 정반대입니다. 5번, difficulty of acquiring. 얻는 것, 획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깊은 지식을. 뭐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됐니? 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2번 가볼게요. 아, 2번이 아니라 12번이야. 우리 주제 출원의 마지막 문장인데 다시 봐봐. 몇몇 심리학자는 됐냐고 믿는데 통찰력이라는 건 the result of 결과이다. Restructure, 재구성의 결과이다. 문제를. 우리 문제를 구성한다는 말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 우리 앞에 주제에서도 봤었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 봤었어. 질문에서. 됐냐? 그래서 결과인데 재구성, 문제를 재구성하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After, 뭐 한 이후에? 요거 끝까지 한 이후에요. A period of non-progress, 진보가 없는 기간 이후에, 발전이 없는 기간 이후에. Where, 어떤 기간인데? 한 사람이 믿겨지는 거야. To be too focused,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고. 과거 경험, 그리고 딱 사로잡혀 있다. 한 사람이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발전이 일어나지 않은 그 이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로서 통찰력이 얻어진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이 사람이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됐냐? 근데 이러한 해결이 안 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 딱 끝나고 나면 우연히 딱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통찰력이 얻어진다라고 일부 심리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됐냐? 통념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었어야 돼. 이거 단어만 믿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딱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경험에 집중해야만 통찰력이 얻어진다는 게 이 글의 주제야. 됐냐? 이런 글들이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 우리 전 세계의 유명한 발명품들 있잖아. 발명품들. 이 발명품들은 우연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게 옛날 모의고사 질문에 있었어.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
포스트잇 같은 거 있지. 포스트잇. 내가 포스트잇이 어떻게 발견된 건지 아니? 어떻게 발명된 건지. 그 사람들이 미국의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야. 너무나 강력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실패하다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다고? 교회를 가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예전에 여기만큼 불렀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여기를 불러야지 하고 종이를 맨날 껴놨었어. 근데 찬송가를 부르려고 책을 필 때마다 자기가 껴놨던 종이가 맨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렀는지 몰라.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실패한 접착제를 종이에다가 붙여가지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갖고 대박 친 게 포스트잇이야. 엄청나게 돈 벌었지. 그치? 그리고 불에 고무를 맨 처음에 나무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모의고사 기출이야. 모의고사 그 뭐야 나무에서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추출했는데 얘네들을 변형을 못하겠어. 변형을. 알맞은 모양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우연히 고무덩어리를 난로에다가 떨어뜨렸거든. 난로에다 떨어뜨리니 열을 가하니까 얘네들이 변형이 가능하다고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 이후의 기출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얘처럼 바뀌었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건 우리의 조상들도 다 봐왔었다. 그런데 왜 뉴턴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을 생각해냈을까? 걔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 우연으로 일치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게 모의고사 주제였었거든. 기출이었었거든. 이거 같은 내용이야. 알았지?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 간접연계야. 이런 게. 주제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글로서 그 주제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 뜨냐? 고3 올라가면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을 보게 될 텐데 학교 내신 시험에도 그거 들어가. 고3 올라가면. 알았냐? 그걸 보게 될 텐데 간접연계 50% 한다고 그러잖아. 주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 대신 글은 완전히 다른 거야. 뜨냐? 이게 간접연계야. 자, 하여튼 통영으로 나왔는데 뭐 일정한 이런 답보 상태, 발전이 없는 상태가 지나고 나서 문제를 재구성한 결과가 바로 통찰력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통역입니다. 그 새로운 방법, to represent the problem, 문제를 나타내는 그 새로운 방법은 is suddenly discovered, 갑작스럽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leading to, 뭐를 초래하면서? different path, 다른 길을 초래하면서. 여태까지 고민하고 경험의 바탕을 두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길을 이끌면서 뭐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그 이후로 예상치 못한, 예측된 적이 없는, 지금까지 예측된 적이 없는 그런 해결책으로서 완전 다른 길을 이끌면서 통찰력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일부 심리학자들이 믿습니다. 계속 통념이야. It has been claimed. 주장되고 났습니다. 이 가짜 주어 됐냐가 진짜 주어죠. No specific knowledge.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지식, 노야, 전체부적이나 특정한 지식이나 특정한 경험 같은 것은 is required, 요구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험, 특정한 경험 이런 거 요구되지 않아. 왜? 통찰력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딱 나오는 거거든. 됐냐?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목욕탕에 있으면서 갑자기 아 밀도가 다르구나. 같은 금속을 넣었을 때 똑같은 물이 넘쳐야 되는데 똑같은 물이 넘치지 않는구나라는 걸 갑작스럽게 알아들은 거죠. 했냐? 그런 것처럼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To obtain insight,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in the problem situation, 문제 상황에 있어서 지금 계속 뭐라고? 계속 통념이야. As a matter of fact,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설설 끝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뛰쳐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And you let the mind wander freely. 마음을 자유롭게 방황시키도록 냅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적이야. 여기서부터 얘가 하고 싶은 말 진실인 거지. 전형적인 통념 역적 진실의 구조예요. 진실, 실험적 연구들은 됐냐를 보여줬습니다. 뭐를 보여줬는데? 통찰이라는 건 이렇게 경험도 개무시하고 노력도 개무시하고 일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은 사실상 결과물인 것입니다. 뭐에? 오리날이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건 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지식들, 경험했던 것들 다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듣냐? 이게 주제문인지 알고 폭력, 역적, 진실의 구조인지 알았으면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갔었어야지. 선택지. 듣니? 그래서 답이 2번. 됐어? 중요성. 뭐에 대한? 분석적 사고. 뭐 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과 어떤 데 있어서? 듣냐? 통찰력이라는 건 요거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듣냐? 이게 주제문이야.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주장을 내세웠으니까 뭐를 들어야 돼? 부연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Restructuring of a problem. 문제의 재구성은 초래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한 시도들에 의해서. 이 시도가 없었으면 통찰력을 안 얻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위에 통력 뭐였었어? 깡그리다 개구시하고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알키메데스가 두 금속이 밀도가 같으면 똑같은 금속이라면 똑같은 물이 흘러야 된다라는 걸 그때 목욕탕에서 딱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 딱 보고 뛰어나갔잖아. 그치? 근데 왕이 야 이거 씨발 진짜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닌지 고민해봐. 이거 안 알아보면 너 죽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얘는 그거 평생 몰랐을걸. 대님 비성공적인 시도에 의해서 초래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시도해봐야 돼. 문제 해결하려고. 듣냐? 인사이트는 그래 얻어지는 거라고. 문제를 해결할 게 있어서. Willing to, 분석을 이끌면서, 초래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그래야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 Being brought, 새로운 정보가 가져와지는 걸 초래하면서. While 뭐하는 동안? 그 사람이 사고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고해야 돼. 그래야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갑작스럽게 번뜩임 없어요, 그런 건. 알았냐? 그 다음.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완전히 다른 관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In finding a solution,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Thus,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로 producing,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아하! 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아하! 라는 경험이 뭐 얘기한 건데? 인사이트랑 같은 말입니다. 얘는이 그래야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즉, 문제를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됐어요? 전형적인 통념 역적 진실의 구조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우리 however, but, still, yet, nevertheless, nonetheless 이게 다 역적을 나타내는 연결이에요. 됐어? 이제 묻지 마시고. 다음 그래서 2번입니다. 관계부사 where 써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 문장인가요? 첫 번째 문장인가요? 활성한 번 보고 갑시다. 여기 보세요. 몇몇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됐냐라고. 뭐라고 믿는데? 통찰력이라는 건 바로 뭐다? The result of restructuring of a problem. 여기 다 보호죠. 그죠? 보호입니다. 이거다. After 뭐한 이후에? After는 전치사, AM이지. 다 AM입니다. 뭐한 이후에? 어떤 기간 이후에? 진보가 없는, 발전이 없는 기간 이후에? 그 다음, where? 관계 부사고. AM이죠. 왜? 관계사는 무조건 형용사죠. 어떤 발전이 없는 기간인데?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추비. 구분무석할 줄 알아야 돼. To be, to focus. 여기까지 봐. On past experience and it will get stuck. 갇혀지게 돼. 됐냐? 됐어? 넘어가 봅시다. 한 문제 더 봐야 되겠네요. 우리 제목 가봅시다. 제목 주. 2020년 고3 수능 24번이었었습니다. 제목 문제인데요. 선택제 해석 한번 가봅시다. Touch and movement. Touch, 촉감, 그리고 움직임. 두 개의 주된 humanity, 인류의 원소들, 구성요소들. 2번, 야 이거 답 몇 번이냐? 다수결로 합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설비가. 3번, 4번. 5번, 2번, time does matter.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 숨겨진 터치, 숨겨진 본질, 터치의 숨겨진 본질.
3번, how to use the five senses in a timely manner. How to use, 사용하는 방법.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 언제? timely manner.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timely, 형용사를 알아둬야 되고, 단어 알아두세요. 시기적절한. 등이. 4번, the role of touch. 터치의 역할. informing, 형성하는 데 있어서. the concept of time.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터치의 역할. 이건 반대로 쓰여져 있는 거야. 이 글의 topic은 터치입니다. Love is touch. 5번이 가겠습니다. The surprising function. 놀라운 기능 of touch. As, 뭐로써? Booster of knowledge. 지식의 아, 부스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쭉 올라가는 거. 촉진제, 촉진제. 지식의 촉진제로서 터치의 놀라운 기능. 됐냐? 답은 2번입니다. 가봅시다. 지문이 아리까리 했었죠. 근데 얘가 터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터치에서 뭐가 중요하다? 타임이 중요하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였는데 왜 안 나와있잖아. 아 그래요? 꼭 애들은 욕을 해야 하나.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잘 해석했으면 얘가 얘기하는 건 뭔데? 터치인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야. People, 사람들은 usually, 보통 think of A as B. 우리 수업하면서 정말 많이 했었죠. A를 B로 간주하다 이 뜻이야. Think of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 C, A as B, view A as B,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take A as B, 다 A를 B로 간주하다 이 뜻이야. 사람들은 보통 대개, 이거 봐봐. 여기도 첫 번째 문장이면서 느낌이 확 와야 돼. 사람들은 보통 되게 터치를 temporal phenomena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데? 터치는 temporal phenomena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통념이라니까? 그러지 않니? 너희들 얘기 그럴 때 봐봐. 사람들은요 저를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할 건데? 저 천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잖아. 그치? 통념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었어야 돼. 알았죠? 사람들은 저보고 띨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 띨띨해요. 이게 그냐? 아니라니까. 알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뭐 눈치 깠었어야 돼. 사람들은 보통 되게 터치, 촉각을, 탈포럼은 단어 몰랐으면 알아둬야 돼. 시간이라는 뜻이야. 알았냐?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글쓰기는 터치, 타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야 된다고. 됐니? 시간의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 얘가 역적이야. 터치가 이 글의 글감이고 주제가 여기야. 됐어? 그것은 every bit 전적으로 as a timeless, as inspiration, as one급 as야. as one급 as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앞에 있는 as를 해석하지 않아. 뒤에 있는 것 다음에 as를 만큼이라고 해석해. 터치라는 건 전적으로 시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뭐만큼이나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공간 중요하거든.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갖고 온 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같은 말이거든. temporal phenomena, time based. 그냥 시간이구나 라는 거 알아줘야 돼. 그러면 터치는 시간이다 이것만 찾으시면 답 2번이야. 얘는 시간이 족도 중요해. 뭐 숨겨진 터치 감이야. 아 본질이야. 터치의 본질은 뭐다? 숨겨진 본질은 시간이다. 됐냐? You can carry out experiment. 너는 실험을 진행할 수 있거든. To see for yourself. 너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뭔데? 이게 주제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예시잖아. 두 번째 문장이 예시였으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거 알고 정독했었어야 돼. 해석이 될 때까지. 됐니? 너 실험해 볼 수 있대. 실험 내용이 나오죠. Ask a friend. 친구한테 요청 좀 해봐. To cup 이렇게 나와 있는데 Ask가 투부정사 오형식을 쓰이게 되면 목적격 보호자 투부정사 쓰죠. 근데 내가 얘기했었는데 니네 혹시 알아도 모르겠는데 cup 명사잖아. 우리 다 cup 명사로 알고 있지. 근데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 대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명사는 동사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돼. 됐냐? 내가 그러면서 뭐 이해 들었었어? mother, father도 동사자리 올 수 있다고 그랬지. 문맥에 따라서 엄마가 되다, 아빠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됐냐?
이거 컵 모양으로 만든다 이 뜻이야. 알았어? 친구에게 그의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라고 해보세요. 컵 모양으로. 이렇게요. Thumb, face up. 그렇지. Thumb은 손바닥입니다. Palm은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고 야자나무라는 뜻도 있어요. 니네 팜유라고 들어봤을 거야. 니네들 사발면 같은 거 좋아하는데 사발면을 보면 팜유라고 써있고 거기에 말레이시아 산 이렇게 써있어. 말레이시아 거라고. 말레이시아 거. 왜? 나는 말레이시아를 가봤는데 팜유, 야자나무처럼 생겼거든? 야자나무야 일종의. 근데 놀랬던 게 자 여기서부터 야자나무입니다 라고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줬어. 근데 와 진짜 크다. 잠들었거든? 차에서. 눈을 떴는데 30분인가 40분 지나 있는데 그대로야. 차는 달리고 있네. 존나게 커. 팜 농장. 말레이시아가 팜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데. 맞지? 근데 손바닥이야.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라고 시키세요. And you close his eyes. 그의 눈을 감겨버리세요. 존나게 때려가지고 눈을 감겨버리래. 알았죠? 그 다음에 눈 감으라고 시킨 거야. Place. 명령문. 두세요. 작은 일반적인 물건을 그의 손바닥에다가 두세요. 얼린 반지가 됐던 지우개가 됐던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And you ask him. 그리고 그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뭐 요청하세요. To identify. 그것을 확인해보라고. 뭔지 맞춰보라고. 됐냐? Without 뭐 없이. Moving. 움직이는 거 없이. Any part of his hand. 그의 손에 어떤 부분도 움직임이 없이 손에 뭐 올려놨는지 맞춰봐. 라고 얘기해보세요. 됐어요? 누나 이거 알 수 있겠니? 눈 감고 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물고 올려놨는데 이게 뭘까? 맞춰보라고 그랬어. 됐어? 못 맞춘다. He won't have a clue. 그는 어떠한 단서도 갖지 못할 겁니다. Other than, 족도 중요한 수거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than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수거가 몇 개 없어. Other than은 잊어먹지 마. 뭐뭐를 제외한 거야. 아냐, except의 뜻이라고. 뭐를 제외하고는 weight, 무게, 그리고 아마도 overall size, 전체적인, 전반적인 크기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됐냐, 여기까지. 뭐뭐를 제외하고 잊어먹지 마. Other than. Then 그리고 나서 그 10세 보고 친구 보고 keep his eyes closed.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으라고 눈탱이 한 대 더 때려. 그리고 나서 move his fingers. 그의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Over the object. 그 물체에 대해서. 손가락 움직여보라고. 됐냐? 이렇게 해보라고.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At once는 즉시야. 즉시 그 친구 10세는 그것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뭔지 알 겁니다. By allowing, 가능하게 함으로써 the fingers to move,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가락이 움직이니까 you are adding a time, 너는 시간을 추가한 것입니다. Add A to B. B에게 A를 추가한다는 뜻이야.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촉각이라는 감각적 지각,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지각에 시간을 더했습니다. 만져볼 시간, 손가락을 움직일 시간을 더한 겁니다. 시간이 어떤 거죠? 그렇지? 시간이 중요한 거. There's a direct analogy. 직접적인 analogy. 유사라는 뜻도 있고 유추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analogy. 형사는 analogous. 자, 직접적인 유추가 여기 있습니다. 유사함이 있습니다. Between the forebear. 뭐 망막의 중심 와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뭔지 모르겠어. 레티나는 망막이라는 단어 알아야지. 너의 망막의 중심에 있는 포배와 and 그리고 your fingertips. 너의 fingertips. 자, 이거 사이에는 유사함이 있습니다. Both of which, 두 개 다 have a high acuity. 아주 높은 뭘 갖고 있다? 예민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Acuity. 예민함. 서현아, 좀 있으면 입 벌리고 자겠네? 그래. 푹 자. 좋은 꿈 꿔. 내 꿈 꿔. 자, your ability, 너의 능력, to make complex use of, 얘들아, make use of는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듯이야.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 touch. 촉각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너의 능력은 such as, 뭐와 같은, buttoning your shirt, 너의 셔츠 버튼 잠그는 것. 또는 unlocking your front door, 너의 현관문에 문을 여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촉각의 복잡한 사용에 대한 너의 능력, 어둠 속에서 이것은 디펜스로 달려있습니다. 또 시간이 나와서 야, 달려있대. 이만큼 중요한 말이 어딨어. 뭐에 달려있대? 지속적인 시간의 다양함에 달려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에 터치 센세이션,
터치 감각이 있었어. 됐어? 다른 건 몰라도 터치? 터치? 시간! 시간! 이러고 끝나. 됐냐? 답은 그래서 2번. 됐니? 1번요. 애초원급, 애초원급 비교라고 나오는데 이거 봐봐. 여기 봐. 에즈하고 에즈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주고 해석은 앞에 있는 에즈는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주어는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뭐뭐하다야. 하고 싶은 얘기는 얘고 뒤에 있는 건 얘를 드는 거야. 알았지? 선홍쌤은 희수만큼 멍청하다 그랬어. 그럼 뭐 선홍쌤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희수를 얘로 든 것뿐이라고. 이해되니? 둘 다 욕하니까 반반 못하겠지? 그지? 아, 희수는 중요하지 않아. 됐어? 선홍쌤이 멍청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고 싶은 얘기가. 됐냐? 고개 끄덕거렸냐? 나 영어 100점 맞았거든, 수능에서. 못 맞으면 죽는다. 다음요. 아들대는 온이라고 써있는데 아들대는 제발 좀 제외하거라고 외우세요. 알았죠? 뒤에 있는 건 나오는 걸 제외하고요. 됐냐? 잊어먹지 마. 그다음 관계대명사 대수정은 필요 없고 그냥 쭉 해석하면 됩니다. 됐니? 고고씽. 페널티 써야 되는 건 남아. 희수야, 그 스타트 버튼 좀 눌러줘.